내 영상 보러 왔구나. 잠깐만. 뭐예요? 신동엽 선배님이 저걸 왜 먹고 싶어요? 아, 나는 따로 촬영한 거예요? 갔었어요. 언제요? 가가지고 예전에 촬영차 성시경 씨랑 오~ 거기 가가지고 먹는데 태어나서 먹었던 소머리 국밥 중에서 거의 제일 맛있어가지고 저기 성시경이랑 그렇죠? 사인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생각하면서 지금 아 진짜 맛있었는데 생각이 딱 나오네. 아, 그 집이네. 먹는 자, 소리. 그 아주 맛있는 음식이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 보러 갑시다. 자, 저희 궁전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어, 왕이 많이 나오네요. 아이고 이거 냄새가 냄새가 장난 아니죠? 없나요? 장난 아니죠? 없나요? 끝나요? 저 신동엽 씨, 저 모션 하면 안 돼 모션. 아니 무슨 뜻이에요? 이거요? 예. 한 손으로 그냥 먹으면 너무 국물이 뜨거워서 큰일 나. 아, 큰일 나니까 조심하라고. 이거 청국장 담가서. 너무 맛있네. 야 미치겠다 이거 진짜 냄새가. 자 혹시 다시 듣기 찬스 무조건 쓰겠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무슨 말씀이시오 전하? 육회도 있고 뒤에 음식이 좋은 게 많이 있는데. 예. 아니네, 주인이 밖에 쓸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다른 집에서 받아왔으면 어떡해. 왜냐면 서울에서 못 먹어. 그렇죠. 서울에서 못 먹어. 현지에서 바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뭐 홍성이 그 횡성 못지않게 한우가 굉장히 유명. 그럼요. 육회 N 육사심이 아니면 모든 구인데. 만약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끼를 먹어야 된다. 아, 정도라고? 근데 진짜? 그래서 내일부터는 내가 먹고 싶은 걸 못 먹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 세 끼 중에 무조건 들어가는 저는 홍성 소머리. 진짜? 아, 진짜 세요. 저거는 진짜. 한번 좀 이따가 드셔보시면서. 아까 신동엽 씨가 찬스를 무조건 난 쓰고 싶다. 무조건 쓰겠다. 그 정도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소머리 국밥에서 쓰냐, 아니면 뒤쪽에서 쓰냐. 아닌가요? 나는 구이면 지금 쓰는 게 맞는. 와, 결정해 주십시오. 중전마마께서는 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중전마마, 중전마마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아서 구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렇게 충원하는 충신들은 꼭 혀가 잘렸지요. 국밥이 되게 많이 들어가네. 아, 좋았구나. 하면서 이 구멍. 세상에. 우와. 아니 1라운드 짬뽕은 어떻게 동엽신을 위한 배려인가요? 드디어 국물 요리가 나왔어요. 면 좋아해요? 아니면 쌈싸 먹는 거 좋아해요? 둘 다. 둘 다. 그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심각하게. 이게 어려운 질문 드린 것도 아닌데. 둘 다. 둘 다. 피났어 지금. 왜요? 지금 본인이 잇몸 째가지고 자극적인 음식 못 먹으려고. 아, 그러면은 안 되죠. 그렇죠. 네, 다른 거를. 아니 잘 생각해요. 이미 아. 하나 던 거예요. 어? 어, 여기 하나 더 먹어요. 어, 이렇게 버리세요? 냉정해, 여기. 여기 짤 없어. 자, 이제 결정. 내가 왜 이걸 해가지고. 아니, 근데 저 꼬막짬뽕은 그렇게 많이 매울 것 같진 않아요. 색깔은 저런데. 근데 뜨거운 거 먹지 말래. 뭐 그러면은 뭐 얼음 좀 갖다 달라고 그래. 냉짬뽕으로 해서 먹어. 냉짬뽕으로. 아, 저도 냉짬뽕. 기름 둥둥 뜨고 얼마나 맛있어. 게스트 의견 무시하고 팀원 아픈 거 무시하고 짬뽕 가겠습니다. 드릴게요. 지적 빨간 국물로 지적. 어 맞아. 네. 소독해 빨간 국물로 소독해. 맞아. 야, 그러면 찬스를 사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락스타입니까? 아기입니까? 소영 씨는 뭐를 더 좋아해요? 했고, 전 개인적으로 매콤한 거. 아기. 저 바닷가재가 낫지 않을까? 락스타. 일리네. 중세시대 때 그 일하는 하인들, 노예들한테 바닷가재를 계속 줘가지고. 언제요? 중세시대요? 중세시대. 중세면 중세시대 얘기는. 버렸대요.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난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아기죠? 네. 자, 솔직하게 왼쪽 가슴에 손을 얹고 네. 난 지금 국물이 필요하다. 손 들어보세요. 자, 쉽게 말하면 나 어제 한 잔했다. 손 들어보세요. 예, 하나, 예. 해장이 둘, 필요하다. 셋. 아니 그 어른들은 늘 밥하고 국이 그렇지 오늘 어른들은 뭐 그런 게 아니다. 음식을 저 푸드 연구소에서 한번 발표를 해줘야지. 한번 봐야죠. 그러니까 이거 냉면 뜬 거 아마 그게 곱창 전골일 거야. 이야. 아 그래? 그러면은 지금은 칼국수 아니면 곱창 전골? 칼국수, 곱창 전골 어떤 거 더 좋아해요? 저 매운 걸 못 먹어서 아. 저도 아. 같은 성향이라. 아 진짜. 아유, 우리 애기들 곱창 전골. 아무래도 좀 맵겠죠, 그렇죠? 그래서 매움이 있지는 않겠죠? 달달하게 바꿔주면 엄청 좋아하신다. 저는 어제 먹었어요, 곱창. 아, 오. 아니 그 문세윤 씨 왜요? 넉살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어제 아빠도 항상 이렇다니까. 그 저는 아까 살짝 불고기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어, 내가 무슨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뭘 열심히 그렇게 살려고. 불고기를 너무 오랫동안 안 먹은 거. 어. 무슨 얘기 하나 했어, 마주고. 갑자기 무슨 얘기 하나 했어. 여기서 좀 다시 들어야 되지 않을까. 어, 그러니까 본인 자신에게 너무 실망한 거예요. 불고기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 그동안 왜 너무 불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아니 근데 바스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불고기 얘기를 바로. 아, 그래서 지금 다음 음식이 뭔지를 일단 살짝 들어보고 바로 바로 다시 바스엘이. 예. 힌트가 이제. 투바투 TXT로 참 많이 나왔잖아요. 처음 나온 게 이제 경양식 돈가스 .mp4더라고. 그다음에 불고기 갈비탕이 .txt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음식이 뭐냐면은 서리태 콩국수. 계절이 취향이지 취향. 콩국수 계절이야. 그러면 여기 물어봐야죠 또. 저희분들에게 어떻습니까? 우리 연준군은 뭐가 좋아요? 지금 딱 땡기는 음식이 그냥 눈치 보지 말고 콩국수요. 콩국수 오케이. 그냥 눈치 보지 말고 콩국수요. 콩국수 오케이. 좋아 그렇게 얘기해. 오케이. 그러니까 신동엽 씨가 불고기 쪽인데. 아니 범규도 범규 얘기는 들어야지. 범규 얘기. 동엽이 형 연준 씨가 이제 콩국수였는데 눈을 이렇게. 어 그래 그래. 자, 범규요. 범규는 괜찮이 아주 두둑한 친구야. 전 무조건 불고기 좋아. 야심가. 야심가야. 그러면 또 동엽 선배님은 또 어쩔 수 없이 범규의 선택으로 불고기로 가시는 거죠? 아니 진짜로 네? 다수결 우린 늘 다수결이잖아. 늘이? 시청자들과 이제 교감을 많이 하는 편인데 다시 듣기는 가급적 첫 번째 써주세요 이런 글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 그런 글이 올라와요? 어디요? 어디 올라왔어요? 교감을 잘한다 그러는데 별명이 불통 신동엽 아니에요?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투지 신동엽이라고. 무침. 와, 전화 파티가 펼쳐진다. 너무 맛있죠. 집 나간 며느리 돌아온다. 자 전어냐 우럭이냐? 제철은 전어. 가격은 우럭. 아, 아 식가를 얘기하네요. 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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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아, 그럼 또 우리 게스트분들이 또 네. 전어를 훨씬 좋아해요. 아. 저도 전어. 전어. 아, 주원이도 전어. 야 이렇게 되면은 우리 몬스타엑스는 전어죠. 신남 씨는 아니 두 사람이. 어떤 맹활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찬스를 쓰겠습니다. 야, 휘둘러. 동엽이 형 휘두른다. 새로운 돌파구다. 와. 어, 야, 휘둘른다. 근데 사실 전어를 놓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가을에 전어가 맛있다고 다들 알고 있지만 전어를 못 먹고 그냥 겨울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부식이 있어요. 네, 저도로 가자. 그래서 사실은 놀토 덕분에 한번 전어에 집중하는 것도. 너네 팬 많지? 많지. 역시 팬 많. 롱런에는 이유가 있어. 네, 그럼.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